스 프리스밴드 게임스타 리그 4차 리그 6부터 타이라드 4강 1차전 경기를 보겠습니다. 오늘의 1경기는 박성규 선수와 김만종 선수의 경기, 현재 스코 1-0. 자, 현재 이 게임스타 리그 4차 리그에 올라와 남아있는 선수 중에 저거는 바로 이 선수 단 한 선수입니다만은 이제 이번 경기를 해야 되면은 그 동족은 열중을 하게 됩니다. 4차 리그에서. 자, 과연 김한중이 그 족을 몰살시킬 수 있을지. 대단한데요, 김한중 선수. 네. 조용호 선수, 홍진영 선수, 조용호 선수, 박정준 선수까지도 지금 예, 1승을 따낸 상태입니다. 네. 자, 두 번째 전장은 데토네이션 파이널입니다만 남았죠. 이 데토네이션 맵에서 예전에 김한중 선수가 3차 마이너리그 8강에서 이 박성준 선수의 앞마당 쪽에다가 그때 당시에는 그냥 제가 뻔뻔한 3게이트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과감하게 저그가 확장할 지역에 3게이트 지어가면서 결국 질러서 압박해서 승리를 거둔 적이 있습니다. 네. 예, 그런 식의 전략적인 플레이를 이번 그 경기에서도 할 만한 가능성이 김한중 선수에게 대단히 높고요. 네. 그래서 이 박성준 선수에게는 굉장히 안 좋은 기억으로 이 데토네이션 F가 기억이 되고 있겠지만 전체적인 전적을 봤을 때는 저그가 프로토스보다는 확실히 유리합니다. 네. 자, 현재 스코어 1-0입니다. 앞선 경기를 김한중 선수가 가져가면서 만약에 이 경기를 김한중 선수가 승리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이 대저그전 3연승 조용호, 홍진호 그리고 박성준을 꺾는 첫 번째 우리 MBC 게임에서 첫 번째 선수가 바로 이 프로토스가 김한중 선수가 되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그는 저희 MBC 게임 스타리그 4차 리그에서 볼 수 없게 됩니다. 2차전 시작합니다. 모든 예선 통과, 모든 리그 진출, 모든 시드 쟁취, 남은 건 그랜드슬래머뿐. 자, 하지만 현재는 1-0으로 지고 있는 상황에 박성준 선수입니다. 예, 1경기 때 보여준 경기력 대단히 좋았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엔 마지막 부분에서 약간은 예, 자신의 힘을 소진하면서 포기하고 말았거든요. 자, 이 박성준 선수 포커페이스로 유명한데 두고 박성준 선수 기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두 선수의 대단 예측해 보시죠. 남성 팬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고요. 김한중 선수는 여성 팬들이 응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 소리가 김한중 박성준 선수가 얼마나 또 큰 힘을 줄지. 네. 자, 시작됐습니다. 먼저 한쪽 김한중 선수, 일곱쪽 박성준 선수, 랩은 데토네이션 파이널. 예. 힘을 얻어야겠죠? 첫 번째 경기에서 이 박성준 선수의 스타일이 좀 그렇지 않습니까? 굉장히 정교한 공격을 하는 인파이터 스타일입니다. 그렇죠. 그런 그 박성준 선수의 스타일을 상대로 김한중 선수는 철저하게 아웃복싱으로 가면서 상대의 빈틈이 보일 때마다 유닛 조합해서 나가서 찌르는 그런 식의 경기 스타일을 준비를 해왔거든요. 네. 바로 그것이 주요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두 번째 경기에서도 굉장히 전략적인 카드로 상대를 초반에 흔들어 놓은 다음에 철저하게 확장 위주로, 철저하게 방어 위주로 플레이할 만한 가능성이 김한중 선수에게 높습니다. 지금 팔런 지어지는 위치가 나와 있어요. 예. 이거 앞마당 쪽에 확장을 좀 빨리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이 아닐까 싶은데요, 김한중 선수. 자, 이 참 박성준 선수와 김한중 선수 이렇게 되면은 악연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네. 만약에 김한중 선수가 예. 이 경기 또 승리한다면 박성준 선수는 김한중 선수에게만 두 번이나 고배를 마시게 되는 거거든요. 또 굉장히 높은 고지 바로 앞에서. 그렇죠. 3판 2선 승제가 걸린 3판 2선 승제로 진행되는 아주 중요한 상황에서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첫 번째 경기에 김한중 선수의 승리로 인해서 상대 전적은 3승 1패로 김한중 선수가 앞서가게 됐고요. MBC 게임 스타리그 내에서 경기만으로 따져봤을 때 저그에게 3연승을 한 최초의 프로토스가 됐습니다. 그렇죠. 박성준 선수 스프린트가 익스트랙터가 빠릅니다. 예, 빨라요. 전략이 빨리 걸렸기 때문에 전체 화면을 좀 예, 빨리 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스프린트 익스트랙터 예. 그리고 오지 건설 네. 빠릅니다. 저런 플레이를 사실 어쩌면 박성준 선수는 이 데토네이션 파이널이라는 맵에서 다른 전략을 준비해왔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1경기 때 예, 1경기 때 그런 기술적인 예. 아주 기술적인 전략을 당하지 않았습니까? 그것 때문에 두
조금은 전략이 수정됐을 네.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이런 작전을 쓰는 김한중 선수가 유리한 건가요? 일단은 좀 더 지켜봐야 됩니다. 예. 뚫기를 뚫고 지금 저그닝에 러시거리 세단거리로 확보하겠다 이런 생각. 그 길목이 근데 포톤캐논 지어지죠? 네, 그리고 이쪽도 미네랄을 뚫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포톤캐논을 건설하기 위해서 안 지어집니다. 아직 안 지어져요. 육저그링이 예. 둘이 아니면 하나로는 육저그링이 지나가는 걸 다 잡아내지 못합니다. 그런데다가 막 갑자기 저그링 스킨업이 되고 한 4마리 정도 살아 들어가면 박성준 선수의 저그링 컨트롤이면 몰살시킬 수도 있거든요, 정말. 포톤캐논 둘, 이쪽에 하나. 자, 저거리 뛰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네. 캐논 둘? 하나요, 하나. 아, 게이트웨이 하나, 피도, 네. 아, 하나인가요? 네네, 포톤캐논 하나요. 하나. 한기구, 그리고 예전에 박성준 선수 상대로. 예. 김한중 선수가 한번 초반 전략을 건 적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예, 박성준 선수가 1승 달리는 거거든요. 자, 뛰기 시작합니다. 육저글링. 아, 예, 육저글링 딱 달려들어서 포톤캐논 한 번에 딱 공격하기 시작하면. 아, 예! 박성준 선수 주춤! 한 마리 한 마리가 지금 중요한 상황인데. 예. 예. 아, 또 올라갈 만한 표정이죠, 예. 상대방 포톤캐논과의 거리를 좁히지 못하고 잡혔다. 이거, 아, 이거 좀 아쉬운 거고. 박성준 선수는 지금 저그링 숫자를 좀 보강하면서 덮칠 생각인가요? 박성준 선수 동력 뺍니다, 동력 뺍니다. 어쨌든 포톤캐논 하나가 있는 지역은 꾸러버리는 게 낫습니다. 포톤캐논 파괴시키고 그 지역의 포지와 게이트웨이까지 있기 때문에 이적 그냥 잡아먹는 게 낫거든요, 확실히. 정원이 예, 보강하고 게다가 예. 스피드 업그레이드까지 했기 때문에 한 번쯤은 달려드는 것이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안 달려들었어요. 이거 예. 패배는 탈락인 거 알기 때문에 지금 몸을 안 키우는 것 같습니다, 승부수를. 저그링, 스피드 업된 저그링 9마리면 포톤캐논 하나, 어떻게 팀시티가 되어 있어도 저그링이 들어가지 못하는 한 뚫을 수 있어요. 네, 지금 파악을 못하는 겁니다. 지금 캐논을 쓰잖아요, 이런 거. 아, 네, 뭐 지금 상태에서 두 가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저렇게 막아놓은 구역을 강세 병정으로 뚫어도 되고요. 아니면은 저 지역을 기점으로 프로포스가 못 나오게 만들면서 확장을 하는 그런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거든요. 네, 그렇군요. 박성준 선수는 바로 그 방법을 선택할 것 같습니다. 박성준 선수는 네, 초반에 대단히 가난하게 네. 시작했죠. 그렇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부자인 김한중 선수 상대로 지금 원치를 마구마구 눌려가면서 어떤 플레이를 하는 것은 글쎄요. 자, 압박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가합니다. 난 이쪽으로 뚫고 들어갈지도 몰라. 네. 라는 생각. 지금 저그링의 움직임이 약간 의아했는데요. 이거 완전히 지금 들어가지 못하는 지역으로 지금 팀치키를 해놓은 건지 완전히 막혀있는 네. 건지 글쎄요. 그러면서 지롯은 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니까 네, 지롯이 이 지역으로 나갈 아 멀티 정찰을 위한가요? 어쨌든 그 이런 정찰이라든가 육로를 통해 예, 시행되는 정찰을 막기 위해서 저그링 내기는 이미 대기를 하고 있었고 네. 박성준 선수는 상대 안마나까지 확인을 하고 자신도 지금 안마나 확장을 가져갔죠. 자, 한꺼번에 체크 올립니다. 시차대로 마둔 그리고 확장 박성준 이들의 네. 스댄 정말 전략적으로 플레이합니다. 야, 첫 번째 경기에 예, 보여준 예. 플레이도 그렇고 이제 김한중 선수는 허세가 곧 보유하게 될 테고 상대방의 체제를 파악하고 이런 것들은 일도 아니거든요. 그런데 세 번째 처리를 박성준 선수가 센터 지역에 쳤기 때문에 너커가 김한중 선수의 생각보다 좀 더 빨리 보유가 되어서 자신의 미네랄 멀티 지역을 미네랄로 막혀진 지역을 틀어막을 경우 어떻게 경기가 흘러갈지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요. 그렇습니다. 저그가 지금 초반에 준비한 자신의 그러니까 빠른 스포닝에 의한 초반 저그링 예, 전략 이것으로 프로토스에게 아주 뭐 신대한 타격을 입히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프로토스의 체제에 맞춰서 확장 수를 조절해서 네. 자세 러프와 저그링 게다가 예, 스커지로 이 센터 쪽을 장악하게 되면 프로토스 입장에서는 자원이 있어도 병력이 있어서 참 나가기가 힘든 상황이 나오거든요. 정말 뭐 예. 자원 상황, 테크트리 상황, 병력 보유 상황 모든 면에서 저그가 불리할 때도 역전의 발판을 언제나 딱 밑바닥에 깔아두는 게 저그링 러커 주입입니다. 연탄 주입이라고 불리는 그것이 그 라인이 형성이 되면 네. 프로토스가 다 잡은 경기도 어떻게 예, 그 나이 뚫고 예 그러다가 스커지에 옵저버 잡히고 이러다가 결국엔 지는 경
경기도 많이 나오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프리미어리그, 2차 프리미어리그 예선에서도 전태기 선수와 이 데토네이션에서 경기를 펼칠 때 바로 그런 식으로 박성준 선수가 승리를 거둔 적이 있었거든요. 네네. 그때의 주력은 물론 뭐 저그넥 러커가 아니라 러커 소스 그다음에 히드라 다수 이 병력으로 프로토스를 상대를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이 프로토스가 못 나오게 압박하는 실력만큼은 박성준 선수가 어느 적에게도 뒤지지 않는다는 거 그때 잘 보여줬었습니다. 자, 그래서 해트랙을 더 가져가는 박성준. 아, 박성준 선수 초반에 가난하게 그렇게 가난하게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초반에 시간 조금만 주니까 바로 이렇게 복구를 다 해버리네요. 이런 식으로 또 압박. 그리고 프로토스가 아무리 자원이 많아도 결국 나올 때는 좁은 구역으로 나와서 넓은 구역에서 싸워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자, 다 닿습니다. 캐논을 다시 하는 위치에서 포톤 캐논 그리고 게이트웨이 다 닿습니다. 예, 압박을 가하는 겁니다. 이렇게 됐으면은 김한중 선수 아까 로보틱스가 올라가고 서포트 베이가 올라간 그런 모습이 보였었죠. 이건 기습적으로 리버를 사용하겠다 이런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지금 상대가 스파이어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러커 소수를 시간 뺐고 뮤탄스 좌표 본진 공략 그 다음에 앞마당 공략 이런 거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체제는 튕긴 겁니다. 빨리 템플 어카이브 준비를 해서 아칸이라든가 이런 유닛들 생산을 해야죠. 자, 포지 파괴. 네네, 딜러들이 지금 공유력 안 돼 있죠? 공유력 안 돼 있죠? 글쎄요, 공유력은 좀 일찍 눌러졌기 때문에 됐을 것 같기도 한데. 자, 뮤탈리스가 센터에 있습니다. 상대, 딜러들이 뛰쳐나왔다고 하더라도 올려 세울 수 있죠? 그렇죠. 자, 돌아가자. 그냥 뛰입니다. 둘로 나뉘어서 멋진 능력을 다룬다면 여기 병력이 성큰 코너니와 그리고 이건 아니네요. 김한중 선수 어쩔 수 없는 선택이긴 했는데 지금 이런 플레이를 해줘야 되는 게 맞기는 맞는데 그리고 지금 박성준 선수의 대응이나 그런 것들이 너무 좋거든요. 석축 콜론이 딱딱 건설이 돼 있고 저거는 추가가 되니까 딜러틀 3분의 가량이 지금 센터적으로 나왔거든요. 딜러트 아주 반갑습니다. 니들 거의 못 봤어요. 올 거면 아칸과 같이 아칸 한기라도 대동이 되면서 상대의 공중 병력에 대한 압박 이런 것들도 해줘야 되는데 결국 해내지를 못했고 이런 식으로 파상 공격 의외 공격을 하는 것이 김한중 선수의 스타일이긴 합니다만 지금 상태에서는 정말 손해만 봤습니다. 상당히 많은 손해인 것 같습니다. 얻어간 것에 비해서 잃은 것이 훨씬 많아 보이는데요. 의자를 확보해야 됐다고는 하지만 지금 센터 지역에 이미 게스멀티 해처리가 하나 더 퍼져 있는 저그 템플 어카이브는 없는 것 같죠. 지금 커세어 지속적으로 모으면서 딜럿 커세어 이곳으로 지금 맞상대를 할 생각인가요? 자, 캐논 쪽은 많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잡았죠? 이거 앞마당 그렇죠. 저런 식으로 피해줄 수 있습니다. 보통 얘는 지어지고 있는 상태이고 안된 상태에 템플러라든가 템플러 계열의 유닛들이 대기를 하고 있는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자, 커세어까지 일단은 제거를 해놨고 박성준 선수는 이러는 동안에 멀티가 없느냐 그런 거 아닙니다. 그렇죠. 5시 쪽에 지금 해철이 이미 켜졌고 여기서 게스를 놓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 이거는 이번 싸움이지. 이번 쪽 세대 박성준 선수가 완전 완벽한 박성준 선수의 김한중 선수의 대학 원점소리 고개를 한번 끄덕여버린 박성준 모든 것을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원점입니다. 아웃복싱에는 아웃복싱입니다. 괜히 아웃복싱하는 상대를 뻔히 알면서 인파이팅을 좀 하기 위해서 초반부터 상대를 공략하기 위한 이런 노력을 한다는 것은 약간 무리가 있다라고 첫 번째 경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박성준 선수가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대의 플레이하는 양상을 보고 자신도 최대한 확장 위주의 플레이를 하면서 소수의 병력으로 상대를 압박하는 이런 식의 전술들이 너무 좋았기 때문에 김한중 선수가 결국 지지를 친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1-2경기를 통해서 느낀 박성준 선수의 역시 강점은 심리전이네요. 일단 소수 러커를 한 3마리 정도 보였으면 옵저버를 안 뽑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프로토스 입장에서는요. 하이템플러 다수가 보여되지 않는 한 그런 것들을 유도하고 스파이어 재빨리 건설하면서 바로 뮤탈리스크 띄우는 이런 플레이들 뭐 커세어로 본다고 하더라도 일단 러커네? 라는 생각을 하고 러커에 맞춰가고 있는데 커세어가 다시 한 바퀴 도니까 이미 스파이어 완성이란 말이야. 이런 상황에서 맞춰가기는 참
어려운 일이 아니었나 싶고, 김한중 선수는 네, 첫 번째 경기와는 좀 다르게 두 번째 경기에서는 좀 무력한 모습을 확실히 보여줬습니다. 네. 박성준 선수가 두 번째 경기에서 완승을 거두었기 때문에 기세면에서 이제 박성준 선수가 좀 앞설 것 같네요. 자, 이렇게 되면 3차전이 궁금해지시죠? 그 3차전은 잠시 후에 펼쳐